진리를 찾는 이유가 뭘까요? 진리를 찾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만들 수가 있죠. 그러면 진리를 추구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제압하는 권력을 찾는 게 되죠.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이 행위 자체가 권력의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고 결국 철학의 문제는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권력을 찾는 문제와 맞닿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니체라고 말하는데 니체는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이 권력에 대한 의지다. 누가 과연 무엇을 진리라고 외칠 수 있는가?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외치는 이유는 뭔가? 너의 속셈에 들어있는 권력에 대한 욕망은 무엇인가? 그래서 욕망의 문제로 나가는 거죠.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 남는 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는 싸움만 남는 게 되어버리는 게 되죠.